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남서황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42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 디지털 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련 전장 제품을 생산하고 또는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모바일 오디오나 비디오부터 시작해서 뭐 GPS 수신기, 스마트키 등이 있겠고요. 전체 매출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바탕이 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남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매출액이 1,000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작년에는 좀 적자 흐름들을 보였고요.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3년 연속 적자를 보일 정도로 재무적인 부분들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재무적인 안전성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부채 비율이 한156% 정도 되는 가운데, 뭔가 이제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100 이상이 채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 보상 비율도 1 미만이기 때문에 연간 뭐 소득을 통해서 이자 내기도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재무적인 안전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렇게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차 관련 이야기가 많이 좀 시장에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특장차용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해서 미국 기업들과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전에도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만들어낼 때는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이 정치적인 테마로도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윤봉수 이 대표이사 회장님께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윤 씨이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로도 부각이 돼서 지난번에 이런 이제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다른 윤석열 관련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이런 파급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윤석열 관련주로는 엮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탄력이나 상승하는 흐름들이 다른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 뭐 덕성이나 서현 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너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엮인 뭐 국동유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극동유화죠, 극동유화라든지 이런 종목도 다 윤석열 관련주로서 지금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모베이스전자 뭐다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좀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윤석열 관련주로서 이제 연동해서 움직였지만, 이후의 흐름들은 전혀 이제 윤석열 관련주의 흐름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성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이 시총이 좀 작아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아서 뭐 실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재료하고 수급으로 밖에는 뭐이 종목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과 재료적인 부분, 재료에서는 자율주행 이슈하고 윤석열 관련 이슈,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그동안의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밀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돌파가 되면서 추세 전환을 했고, 이후에는 여기서 저항대였는데 이게 돌파가 되고 나서는 지지 라인으로 변하면서 현재는 이 추세대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추세 전환을 했죠.
새롭게 이제 추세 전환이 된 상태고, 전환된 이후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저는 이 기준, 4,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남성이 찍고 좀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깨고 내려온 상황이 되면,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상황들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4,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크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훼손되지는 않으면서 지킬 건또 지켜주면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도 시장이 장 막판에 좀 꼬꾸라지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반납이 되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4,000원대 언저리 내에서 지킬 건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종목이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뭔가 이 종목이 5일선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지난주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돌려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좀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오늘도 역시나 이 5일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윗꼬리만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이걸 돌려놔야 되거든요.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든 이걸 돌려놔야 하나의 이런 거대한 쌍바닥 패턴 흐름 속에서 지킬 건 지켜주면서 차트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이상적으로 흘러가는데, 뭔가 이 종목에 지킬 건 지켜주는데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물량이 있고, 그 물량들이 여전히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차피 단타고 투신도 단타인데, 지난번에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점이 되겠고, 이후에 뭐 연기금 쪽에서 또는 투신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이렇다게 뭐 들어오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사실 외국인들과 투신들과 이런 애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잡아가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의 투신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딱 하니 박혀 있으면, 뭔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죠.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왜냐면 이 종목이 잡아가지는 못해도, 투신들이나 외국인들이 잡아가지는 못해도 얘네들도 단타로 들어오거든요. 단타로 이제 포인트 있으면 딱 들어와서 먹고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들어왔다가 하루 이틀 만에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상승할 것 같다라는 포인트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나가리거든요. 다시 또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조정은 조정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신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을 제외한 그 어디에서도 들어오는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시나 이제 4,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돌려내야 되는 중요한 변곡점 포인트에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난주나 이번 주 어떻게든 지난 오늘 좀 돌려나가나 했었는데, 오후에 시장이 좀 받쳐주지 못해서 좀 아쉽고, 돌려나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4,500원까지는 거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5,000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테마인 윤석열 테마를 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차 이슈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 정치 테마로 갈때좀 세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더 윤석열 관련주로서 흐름들을 가져가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4,000원대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에 이 흐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을 되돌려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종목이 하락 해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전에 이런 매수의 거래량, 매수의 거래량, 매수의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이 종목이 다시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0원대에서는 어떻게든 좀 돌아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은 4,5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1차, 2차 정도는 터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남성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